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짧은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배추밭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 1년 전에 담근 배추 또 담그네. 중노동이 아니야. 올력은 가볍게 다 같이. 찬바람이 불면 절집도 예외는 없답니다. 마당엔 배추가 쌓여가고 김장 대장정의 서막이 오릅니다. 김장 하나의 절에 일하는 것 중에 하나의 잔치? 봉사하면 그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누구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잔치요, 누군가에겐 수행입니다. 김치 한 조각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야 할까요? 전등사 김장하는 날, 김치맛처럼 마음 수행도 깊어갑니다. 겨울이 찾아온 강화도의 천년고찰 전등사. 사찰에게 뜬 오랜 전설처럼 겨울맞이를 위해 배추밭으로 모이는 것이 오랜 약속입니다. 올라가. 예, 스님. 올라가라고. 예, 스님. 그래. 해가 뜨기 무섭게 가장 먼저 배추밭을 찾은 전등사의 스님들인데요. 아니, 너무 커요. 너무 커, 이렇게 배추가. 전등사. 그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너무 크네. 요요요 배추 여기 살아 있어. 강화도가 좋습니다. 야, 와, 배추. 밭고랑마다 속속 일꾼이 투입됩니다. 오늘은 배추 뽑는 날. 전등사 안쪽 밭을 빼곡이 수놓은 것이 모두 스님들이 1년 내내 정성껏 키운 배추라는데요. 긴 장마도, 갑자기 찾아온 추위도 모두 이겨낸 묵직한 배추들이 스님들은 대견하기만 합니다. 그 절에서는 육화법이 있어요. 일반 우리 헌법처럼 절에서 전등사 부처님 내려오는 육화법이 있는데, 육화법이 뭐인가 하면은 신하 동주 몸은 똑같이 한 집에 같이 살고 또 저 구한부양 입으로 서로서 다투지 않고 한복하게 되고 또 신구이 이하 마음은 뜻으로 같이 전부 다 섬기고 같이 일하고 또 견해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견해동도 같이 보고 해석하고 견해동 개하동주이라 개는 부침 개를 잘 지키는 건 다 똑같이 잘 지키고 이화동균이라 이익이 생기면은 이거 다 똑같이 같이 나온다 하는 그게 부친법 육화법이 있어요. 그래 일할 때도 뭐 다 같이 하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같이 즐겨하고 그렇게 하면 정진도 같이 하고 공부도 선방도 같이 공부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시키고 그게 부친 육화법이에요. 수행하는 스님들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로 키워낸 배추랍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수확하는 데만 해도 꼬박 하루가 걸리다 보니 스님들은 물론 신도들까지 너도나도 찾아와 일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등사가 주일심께서 이제 봉사회를 많이 만들어갖고 대원의 고연의 문수에 막 있고 거기다가 배추님 김정은 날은 많이 좀 놓고 거기다가 그냥 놔요. 자, 닭 자르고 네,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심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 손 조심해야 돼. 그럼 딱 하면 이렇게 딱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빼면 돼. 하고 가운데한테 살짝. 예. 이렇게 하시면 돼. 손 조심해야 돼. 누가 잘하냐 세보세요. 내가 그럼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두 잔 드릴 테니까. 네,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도 한 잔 줘야 되죠, 저기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 모두가 일사불란. 그런데 이게 어디 보통 배추던가요? 곡소리 대신 노동요 한 곡이 절로 뽑히네요. 전등사 배추춤. 전등사 배추춤. 우리 저기 뒤에 서 있을게 배추 들고. 또 나와서 배추 준비하고 있지 또. 빨리 해봐. 배추 빨리 넘겨봐요. 만났네 또 만났어. 그거 배추춤.
전등사 원조 전등사 배추. 1년 전에 당근 배추 또 당근에 아싸! 전등사 배추 맛이 좋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맛있는 전등사 김치 드시러 오세요. 전등사 전등사 우리 전등사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우리 전등사 공양간에 김치 드시러 오세요. 야! 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하는데. 큰일 날 뻔하는데. 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이럴 때는 약간의 뭐 그런 이렇게 해야지 웃으면서 하지 뭐. 그래서 절에서는 울력이잖아요. 중노동이 아니야. 울력은 가볍게 다 같이. 그래야 힘도 나고 그러지 막 노동으로 생각하면 누가 자원봉사하겠어. 이거는 법정. 아, 그래서. 네, 울력. 울력. 이렇게 가볍게 서로가 신뢰를 도모하면서 노동처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대중이 같이 한다는 울력. 내 마음밭 돌보듯 한 해 동안 정성으로 돌본 배추를 정성껏 손질하는 신도들의 손길에 애정이 가득한데요. 야, 바로 되는 거야. 아유. 스님의 애정, 신도들의 애정이 가득 담겼을까요? 배추 바구니가 유독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루 종일 수확하고 손질한 배추가 모두 1,100포기. 트럭을 가득 채운 배추향만 봐도 벌써부터 든든해집니다. 배추 손질이 한창인 그 시각. 절 앞마당 한켠엔 공사가 한창인데요. 김장하다 말고 때 아닌 건축이라니. 대체 뭘 하는 걸까요? 포기수가 많기 때문에 배추 절임틀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추 절임을 해서 절임틀. 김장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 재료와 도구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사찰김치는 그 재료부터가 특별해 손이 더 간다고 합니다. 물 받아주세요. 부사님, 이 재료들은 뭐예요? 아, 배추 속에 들어갈 육수 만들 거예요. 배, 사과, 표고, 그리고 다시마, 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절에서는 이런 생선류를 안 쓰잖아요. 오신채 같은 거 안 쓰고, 생선을 안 쓰고, 야채만 드시는 거니까.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정성은 그 배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젓갈 대신 사용할 육수를 끓이는 동안 김치 속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썬 무며 고춧가루까지. 김치 속도 모두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재료만 몽땅 넣어 버무려주면 젓갈이나 파, 마늘 없이도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를 담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금을 너무 대충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맞아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푹 퍼서 넣으시던데. 대충 그래도 맞아요, 간이. 어디 김장을 하는 것이 보살님뿐일까요? 양념을 버무리는 거사님들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무치는 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방법이요?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뭐 이거. 요령이 요령. 요령이라고 이거 봐.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했다, 한쪽으로 왔다, 갔다 갔다. 숨차 하시는데 그랬네. 이거 힘들다니까요. 이거 힘들어요, 이게. 수년간 김장으로 단련된 거사님들도 쉽지 않은 일. 버무리고 또 버무리고 어찌나 그 양이 많은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데요. 이 또한 오랜 시간 대규모 김장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랍니다. 많이 하면 힘드니까 한 번 버무리고 두 번 버무리고 또 하고. 여러 번에 거쳐 잘 버무려진 속에 갓까지 넣어주면 양념은 어느 정도 완성인데요. 그러잖아요. 옆 풀자 한번 올리면 돼. 이렇게 올렸고 삐진 한번 옆에서 이렇게 올리면 돼. 이렇게
그대로 눌러. 눌러고 옆으로 빠져나가. 옆으로 밀려오면 다시 올리고. 원래 한 팀이셔요? 왜 이렇게 손발이 잘 맞으세요? 아 이거 우연치 않게 했는데 이거. 아 마누라 보지 말아야 되는데. 힘든 긴장을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비법 양념인 웃음소리가 가득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그 맛은? 맛있어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작년에 비교하면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맛있어요. 해마다 맛있어요. 10년만 도전하면 너무 맛있어질 것 같아요. 집안 김장만큼이나 신도들의 정성도 김치에 가득 담길 모양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김치 속이 드디어 완성됐는데요. 간식, 음료수. 내려오세요. 한창 출출해질 때쯤 신도들을 위해 스님이 준비한 간식이 찾아왔습니다. 센스가 만점이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식은 핫도그. 스님은 먹지 못하지만 추운 날 고생하는 신도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고시고 나서 불 닦아야 돼요. 재미요? 재미는 여러 가지 재미가 있어요. 봉사하면 그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하고 나면은 힘들어도 자고 나면은 힘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도 종교를 가지다 보니까 종교는 단순히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이제 뭔가 이 신앙을 신앙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절에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나 봉사,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보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기부하는 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시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느낀 모든 믿음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끼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즐겁고. 사찰 김장은 신도들의 도움 없이는 하기 쉽지 않은 규모죠. 새벽차 타고 달려와 준 분들은 추운 날씨 속 찬물에 몸 던지는 일도 아랑곳 않습니다. 바로 사찰 김장을 돕는 일이 보시를 하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인데요. 보살 행도 해를 거듭하다 보니 이제 내 일이나 다름없게 느껴진다는데요. 자, 이제 잘 손질된 배추를 천일염을 푼 소금물에 하루 동안 푹 절여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 물도 얼음장 같지만 누구 하나 몸을 사리는 이가 없습니다. 졸이는 데에도 방법이 다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배추를. 왜냐면은 물을 뿌리면 여기가 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경사지게. 그렇게 좀 저희가 처리 있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쩌나 김장 뭐 가정집이나. 근데 이제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가정집을 이렇게 하면은 한 서너 시간이면 이거를 또 이렇게 뒤집어 주는데 우리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다 소금을 약간 이제 이렇게 쳐주죠, 이런 게 두꺼운데요, 위쪽에. 공양 먹는 이가 많다 보니 남다른 김장 규모에 방식 또한 특별한데요. 하지만 김장 방식은 달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보장한답니다. 저희 고등어 김치가 엄청 맛있거든요.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다 이렇게 정성도 농사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 맛있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김장을 다 해놓으면 뭔가 겨울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뿌듯함, 반찬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사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김장이 큰 일년에 뭐 보내는 행사죠.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김장. 흘린 땀만큼 짭조름한 정성이 김치 곳곳에 배어 들어가면 어느새 하루에도 저물고 맙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물러가지 않은 이른 시간부터 전등사 앞마당이 시끌벅적합니다. 버려진 나무 자재를 장작으로 쓰기 위해 손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선생님 나무 왜 잘라요? 고구마 올라고요. 고구마요? 야! 고구마 왜 굳으시게? 아 간식으로 드셔야지. 우리 사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오늘은 김장하는 가장 마지막 날이자 중요한 날이니만큼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는데요. 매서운 추위도 피할 겸 출출한 배도 채울 겸 고구마를 굽기로 했답니다. 두 분이 오메 가면 굴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장갑치고 이렇게 뒤집고. 선생님, 이 고구마는 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추우니까 이때 그냥 뭐 불도 떼면서 오메 가면 하나씩 먹으라고. 이것도 재미잖아요. 예전이야 뭐 무슨 불을 아군이에 불을 뗐지만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또 이럴 기회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김장도 하고 동시에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나는 기분입니다. 괜찮아. 젖어도 되는 거. 지금까지 김장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김장이라는데요. 덕분에 스님들도 신도들도 가릴 것 없이 복장부터 마음가짐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 젖으실까 봐? 거의 1차 이제 걷어내면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제 공정이 잘 이렇게 헹궈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요. 저희들이 지금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고수님 오늘 안 추우시겠어요? 네. 안 쳐요. 올해는 진짜 안 추운 날이에요. 날씨가 작년에는 엄청 작년에 너무 추웠고 얼었는데 올해는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자도 안 썼어요. 드디어 전등사 김장 대장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 지금부터 2023년도 동안거 결제 전에 전등사 김장 훈령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공장 돌리고!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힘쓴다 해서 울령. 전등사에도 구름이 떴습니다. 하룻밤 잘 절여진 배추를 건져 씻는 것부터 양념 바르는 것까지가 오늘의 할 일입니다. 야, 공장 돌려! 가능하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쉽지 않은 일이 없답니다. 찬바람에 손이 꽁꽁 얼어도 즐겁기만 한데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1차 세척, 2차 세척, 3차 세척, 4차 세척하고 제일 깨끗한 상태에서 오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세척이 좀 중요하겠네요? 아,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불만도 그저 말뿐. 수행자에게는 모든 것이 수행이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복을 더 많이 지키기 위해서. 회차 최고의 맛입니다.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주지스님에게도 온 대중이 화합하고 수행하는 김장 운력은 특별하기만 한데요. 주지스님, 여기 가장 힘든 자리 아니에요? 아, 제일 안 힘든 자리요. 네, 주지스님하고 대중스님들하고 네. 대중들하고 같이 해야. 네. 절집은 대중살인데. 절집은 대중살인데 대중이 같이 해야지 뭐. 다 같이 쉬었다 하겠습니다. 물 갈고. 물 갈고. 자, 10분간 휴식. 누나 휴식. 예. 네, 10분간 휴식. 야, 물 마실게요. 아니, 정말. 어, 끝내. 끝내 손다. 찬물에 손 담그며 배추와 사투를 벌이다 보니 잠깐의 휴식이 유독 반갑습니다. 하나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못 드시는 잘 익었어요? 네, 잘 익었습니다. 아주 꿀고구마입니다. 제가 꿀고구마 찍어줬죠. 알던데 뭐였죠? 꽈꽈꽈. 원래 한 50분 올려가고 나면 10분간 쉬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추운 날씨야 따뜻한 고구마 뽑아먹으면서 김장을 하나의 그 절에 일하는 것 중에 하나의 잔치? 네? 잔치 대중들이 모여서
겨울 내내 먹을 음식을 아니세요. 딱 만들어 하는 게 얼마나 좋소. 이제 잘 절여진 배추에 미리 불려둔 양념을 바를 차례. 꽃보다 귀한 배추에 양념까지 발라지니 제대로 된 겨울 양식이 됩니다. 이제 이 밑반에다가 넣고 이렇게 그래야 간이 되니까. 김장 도사들이요. 전동사 보살님들 다 김장 도사님입니다. 특히 우리는 더 김장 도사님 보살. 우선은 김장 절 시작하면 한 10집 11집씩 해요. 울력으로 다 해주고 다녀. 그리고 또 몇 해, 여러 해 갓 오시기도 하셨고. 그럼요. 30년. 20년, 30년 다 됐죠. 전등사 김장울력으로 시작한 보시는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올해 전등사의 귀한 양식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누가 봉사하러 왔는 거 아니야? 보러 왔어. 이 따뜻한 현장에 회주 스님도 마음을 보태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니, 가안 되겠다. 자, 스님 단 한 번 봐주고. 지금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갓 담근 김치. 맛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짭짤하다. 매일 먹이 현장에서. 회주 스님이 오셔갖고 저희들 긴장하고 이러는 거 보시면 저희들도 이거 뭐 긴장하는데 힘도 안 들고 스님이 또 긴장하시는데 맛을 보시면 저희들이 또 엄청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이 전등사에서 이거 1년 농사 이거 긴장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좀 신심도 더 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맛있다는 스님의 한마디에 힘이 절로 솟는데요. 스님들의 정성에 대중의 마음이 담겼으니 맛보지 않아도 그 김치 맛이 어련할까요? 아까 아침에 볼 때 김 한 번씩 있었는데 여럿이 달라들었어? 한 번씩 한 번씩 없어지더라. 뭐 대중의 힘이. 그걸 화합하면서 그 돈 얻고 그러다 아 이것들이 느끼지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많은 사람 같이 모여서 행동했을 때 그때는 어떤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화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림잡아 150여 통의 김장김치는 통에 담아 사찰 저장고에 보관됩니다. 길고 길었던 김장울력도 끝이 나고요. 이제 겨울 준비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전등사 김치엔 아주 특별한 것이 담겼습니다. 봄에 희망 씨앗이 담겼고요. 여름에 노력이. 가을에 정성이. 마지막으로 겨울에 화합이 담겼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김장 울력. 그 맛이 어떤고 묻는다면 지극한 마음의 맛이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